오늘 안 되면 안 돼. 1학년 2학기 거지, 오늘. 오늘 금요일이가 1학년 2학기 거지. 갖고 왔지? 네. 1학년 2학기. 자, 1학년 2학기 뽑아내시고. 어디까지 했나. 30. 142쪽부터일 거예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니? 없어요, 저 아무것도. 진짜? 아, 저 눈이랑 뭐 머리랑 뇌랑 있구나. 아, 장기 매매? 장기 매매? 누가 팔리긴 하냐? 아우. 너무 안 팔릴 것 같은데. 가슴이 아리네요. 심정 센트라던가요? 프로 복서잖아, 나. 복서잖아, 쟤. 응. 넓은 어깨. 튼튼한 팔뚝. 초콜릿 내림새가 풍겨지는 이 복근. 복서가 가져야 할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심지어 일단 외모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일단 그 뭐랄까, 상업적 가치도 높아. 근데요, 복사면요. 자, 복사면 뭐? 나 물어봐. 선배님이 아주 잘생긴 얼굴에 멍이 됩니다. 아, 멍이 된다고? 네. 괜찮아. 그것도 살짝 야성미가 감춰. 야성미가 들어가는 거. 사실 말하면 저 잘생겼는데, 얼굴에 흉터한 게 있어. 더 간지나지 않냐, 뭔가. 맞지? 와. 어, 뭐라고? 뽀로로! 그 상처에다가 뽀로로 밴드까지 붙여가지고, 귀여움까지 강조하는 거지. 완벽해! 와, 3위일체! 더 이상 뭐 완벽할 수 없다, 진짜. 완벽할 수 없어. 오늘 청소한대요? 몰라. 걔 내일 빠진대요. 왜요? 몰라요. 선배님! 그래서 빠지는 거 아닐까요? 선배님, 근데요. 네. 어? 다음 주 월요일인가? 네. 그 할로윈이잖아요. 네. 그때요, 리딩타운이요. 네. 할로윈 파티 하는데, 그러면은 할 그 멘토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멘토 안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안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하필 할로윈인데 이렇게. 우리는 파티 아니에요? 우리 파티? 우리 야, 가은아 수업 몇 시간이 할로윈이야. 할로윈 그 자체야 왜? 진짜 할로윈을 직접 경험하게 해줄까? 가은아 이 자리에 앉아. 왜요? 왜요? 할로윈을 경험하고 싶다며. 아니에요. 괜찮겠지? 그러나 봐. 와, 할로윈을 이미 하고 있으면서 할로윈을 더 하고 싶대. 그렇지? 아, 뭐 아파. 한번 보여줘, 한번. 수업은 보여줘. 목잖아. 한 바퀴 돌려. 여기서 한 바퀴 돌려. 왜요? 돌리지 말고. 누가요? 잠깐만요. 응. 오, 잠깐만. 뚝소리 나는데요? 뚝소리 났어? 아. 야, 가나 좀 도와줘. 뭐야? 도와줘, 이렇게 한 방에. 한 방에 보여. 뚜둥 소리 나면서 막. 뭐야, 터진 거 맞아? 뭐야? 다리 빠져봤어요, 다리? 응? 다리 빠져봤어요? 다리를 빠져봤냐고? 아니, 팔 빠져봤어요. 아니, 안 빠져봤지. 빠져봤어? 응? 아, 됐어? 빠지면 죽어요. 빠지면 죽고 다리가 빠지면 죽는다고? 끼우면 되지 않을까? 끼우면 되지! 근데 이거 근육이 다 이렇게 막 커지고, 그리고 아래 이렇게 빗줄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서 피가 풀려요. 진짜? 다리를 못 써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너가 그 얘기 하고 있으니까 가은이가 되게 귀 쫑긋해서 아니 되게 쫑긋한 거 같은데? 막 이러고 들어요, 얼마나 많이 알고 이러고 들어, 이러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실수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야. 그래, 솔직히 너가 전문가 앞에서 너무 품잡았다. 직접 해봤단 말이야, 가은이는. 아, 몇 번부터 했어? 668. 갑시다.
색칠한 부분이 널 미워해. 그럼 분명 내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거는 아이디어를 짠 다음에 시작하라 그랬는데 짤까? 어떻게? 그냥 그 4분의 1에서 그치, 4분의 1 빼요. 그치, 4분의 1에서 이거 반원 빼면 되지 맞지? 4분의 1에서 반원 빼면 되겠네. 안에 그러면 아, 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솔직히 잠깐만. 솔직히 이거 하면은 너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욕먹어 이거 하면. 와. 다음 거 합시다. 88에 60 봐줘. 그런가? 모르겠네. 자, 합시다. 야, 이거 아이디어 짜기네. 실력이지, 맞지? 자, 아이디어 짜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아니야. 빨리, 야, 풀지 마. 풀지 말고 아이디어만 말해, 나한테. 어? 자. 아이디어가 뭐지? 30초 동안 보고 이놈 어떻게 구할지 아이디어만 짜보자고. 야, 말하지 마. 빨리 풀게. 실력이네? 왜 이게 실력이지? 어떻게 풀까?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어? 보안 아이디어 나왔어? 네. 아이디어 나왔어? 아니요. 우리 항상 정진하는 정진한? 아이디어 나왔어? 풀어봐 그냥. 아니, 안 되겠다. 풀어봐 풀어봐. 어. 여기 푸는 것이 낫겠다. 네, 풀어보세요. 어떻게 막아요? 저거 잔인무도 하는데. 넓이 누르면 까먹었는데. 어떤 넓이? 호요. 호요? 어, 호요. 어, 부채꼴. 부채꼴이라고 해야지, 그렇지? 아, 하이한 제곱하기 360번 X. 근데 이거는 비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소로 대체 가능하다. 4분 1이면 4분의 1, 반원이면 2분의 1, 중심각이 120도면 3분의 1. 이런 식으로 비율이기 때문에 분수로 대체 가능하다. 선생님. 네. 선생님은요. 네. 저기 이거 뭐 저거 구할 수 있지 이거. 뭐? 이거. 그거? 어, 그거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해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고? 그거 막 그거 막 x 해가지고 x 제곱 해가지고 막. 이거 안 오고 막 그러는데? 아닌가? 어, 그런 적 없는데? 뭐지? 아 저거 어떻게 구해요? 뭐 이거 색깔? 네? 이거 색깔 색칠한 거? 네. 이게 문제인데? 내가 할게. 아이디어잖아. 난 이렇게 짰어.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아! 응. 그럼 삼각형 한 개랑 얘는 우리가 지금 맨날 구했잖아. 이거 어떻게 구해? 그래가지고 이 사각형에서 부채꼴 빼자. 아. 맞지? 그럼 아이디어 짤까 이제? 아이디어 어떻게 해? 자 여기 있는 거 먼저 하면 사각형에서 사각형에서 여기는 부채꼴 빼자 이렇게 빼자. 그리고 어 여기 있는 집각 이등변 삼각형 이거 더하자 이렇게 아이디어 짜면 돼. 와 됐다. 자 그럼 길이 좀 할까? 그럼 이거 2니까 맞지? 넓이가 4대 삼각형이야 이렇게. 어? 얘는 저 정사각형이 어차피 반이니까 넓이면 2 이렇게. 자 부채꼴 넓이고 하자. 얘 반지름이 2니까 파이 r 제곱하면은 일단 전체 원의 넓이면 4파이가 되겠지. 근데 거기에 4분 1이니까 몇 분의 몇? 4분의 1.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돼가지고 너 빼주고 너 더하면 깔끔하네. 자 성수끼리 더할까요? 자 유리수 유리수끼리 더하면 6이 되겠고 자 파이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얘랑 얘랑 덧셈 뺄셈 안 됩니다. 덧셈 뺄셈 안 돼요. 왜냐면 수의 체계가 달라. 수의 체계가 달라. 얘는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유리수라는 문제고 맞지? 유리수가 뭐였어? 어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분수로 표현 가능해. 그런데 얘도 분수로 표현은 가능해 맞지? 2분의 2파이 뭐 3분의 3파이 뭐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차이는 유리수는 분수꼴이나 분모 분자가 둘 다 정수여야 돼. 어 그러한 분수꼴로 표현 가능한 6은 유리수. 얘는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무리수가 된다. 그래가지고 유리수랑 실수는 무리수는 유리수 무리수로 정한 거예요? 그렇죠. 다 포함한 게 실수야. 실수 구하는 걸 실수. 리얼 넘버.
자, 그러면 6만 스파이죠? 정답?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잘 짜세요. 이 보조선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갑시다. 671번. 지금부터 시작. 멋지게 짜서 풀도록 합시다. 퍼즐 문제 아니야? 퍼즐 문제? 어제 먹다 나온 얼음이 있네. 얼음 한잔 할래? 가은아? 어제 먹다 얼음이지 이거지. 물 한 잔 아니에요? 응, 물이나 얼음이나 거기서 거기지. 수증기가 거기서 거기네요. 그렇지. 선생님이나 흙이나 거기서 거기네요. 왜 거기서 생각하는 거죠? 저기서 거기서 왜 집어넣어요? 아니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되돌아가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렇다 치면은 세상에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나 흙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전 흙이네요. 네? 아니지. 흙이랑 같은 급은 아니고 흙보다는 좀 아래 있는 거 있잖아. 진흙? 아니 뭐지? 흙보다 좀 모래?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뭐지 이게? 쓰레기? 아니 에이 어떻게 쟤다 쓰레기라고 그러냐. 와 아, 너무한다 진짜. 어 무슨 야 어디 쟤다 뭐요? 시래기? 몰라 있겠지 몰라. 와. 보다 낮은 거 뭐 있겠지. 아 퍼즐 맞추기구나 그래서. 삼각형 두 개. 어 됐어요. 아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진아나. 얘가 지금 딱 둥글거든? 네. 둥글면 일단 파일은 무조건 등장해 거기. 파일은 등장해. 왜냐 원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네 거 뭐야? 유리수야? 정답이? 이거 막 붙여가지고 막 하던데. 끝. 아이디어. 야 하은아 어떻게 풀래? 작은 네모? 그렇게 해서요. 네? 제 생각인데요. 뭐 그치 뭐 그냥 저기 이렇게 된 거 하나 색칠했다 치고 그 위에 있는 작은 거 있잖아요. 아예 그 네모난 거에서 네모난 거에서 1번 영역과 2번 영역과 3번 영역이 있어. 1번, 2번을 그냥 1번도 색칠했다 생각하고 색칠됐다 생각하고 3 곱하기 3에서 근데 그 3 곱하기 3의 의미는 뭔데? 넓이? 넓이? 이 작은 삼각형이 넓은가 봐요. 아 그래서 얘 그거 빼면은 3 나오잖아요. 아 사각형에서 이거 1번 2번 더한 걸 빼자고. 네. 그래가지고 3번을 구하자. 네. 그래서요? 아, 그래서 그런 다음에 전체 삼각형에서요. 전체 삼각형. 전체 삼각형 넓이를 구해서. 구해서. 3을 구한 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를 빼요. 와, 아이도 괜찮다. 야, 아이도 괜찮네. 그렇지. 그 파이가 안 넓. 나오지. 아, 나오다 보지 모르니까. 아이도 괜찮지. 동근이요. 어, 뭐야? 지난, 아니 동근이. 예, 맞아요.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전화해주세요. 네. 예. 됐지? 오, 괜찮은 아이디어, 맞지? 전체 정사. 같은 거 갈 것 같은데. 어? 독서. 맞지, 백방이야, 백방. 이제 한 번 빠질 때가 됐어, 이제. 독서 핑계로. 녹화하고 있어, 부정하지 마. 3번, 그러니까, 3번 넓이 한 개 구해가지고 8개 빼자는 거잖아. 아이디어 진짜 괜찮지 않냐? 그럼 그렇게 하면 백방 풀리겠지, 맞지? 그럼 너희는 이거 일단 3번을 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 당이 있을 거고, 맞지? 난 이렇게 할게. 비슷해. 다 똑같아. 난 이렇게 한 거야. 반원에서 뭐? 얘를 찢을 거야. 찢어가지고. 저랑 똑같네요.
얘 구할 수 있잖아? 맞지? 얘 구할 수 있지? 구해가지고 곱하기 8 해. 그렇게 하고. 맞지? 근데 얘 구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공부 많이 했잖아. 맞지? 이거는 이 정사각형 했을 때, 정사각형 했을 때 부채꼴에서 삼각형 한 개 빼면 되지. 맞지? 부채꼴에서 이 흰색 삼각형 빼면은 얘 나오잖아. 그렇게 하고. 알겠어? 자, 그럼 나는 그럼 해볼게. 한번 얘 노란색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 노란색의 넓이는 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을 빼는 거지. 이렇게 빼가지고 얘 구한다. 얘 구한다. 이제 부채꼴은 넓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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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산하시면 해줘. 4분의 9파이. 그렇지. 4분의 9파이 반지름이 3이니까 맞지? 잘했고. 자, 얘 넓이는? 2분의 9. 2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9. 됐어. 구했어. 얘 구했다 맞지? 계산 안 되고 맞지? 됐어. 구했으니까 얘가 몇 개? 곱하기 8. 그렇지. 곱하기 8. 그렇지. 이렇게. 나는 그러면은 18파이 마이너스 36. 그렇지. 이렇게. 괜찮았어 아이디어? 그렇지. 가훈아 네 아이디어도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건데 이게 좀 더 실용적일 것 같긴 해. 맞지? 빨리니까. 괜찮아. 이건 아이디어만 짜면 돼. 아이디어만. 자, 아무튼 난 개인적으로 너희가 이제 이런 걸 봤잖아. 이걸 봤잖아. 이걸 봤잖아. 이걸 봤잖아. 그럼 난 너희가 이거 쪼개가지고 이걸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이 문제에서 가져갔으면 좋겠어. 알겠어? 이건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 나왔으면 이거 쪼개가지고 한 조각으로 이거 1학기 때 이거 했었는데 그거 학교에서 그때는 막 합쳐가지고 막 하는데요. 합쳐지는 게 있고 안 합쳐지는 게 있어. 그러니까 너무 케이스가 다양해. 자, 673번 또 아이디어 짜봐. 아, 여기 단어는 IQ 올리는 단어냐. 그래서 IQ 올려놔야 돼, 여기 빨리. 어떻게 풀래, 이거? 사각형에서 반원을 빼보시겠다. 땡. 자, 간다. 얘들아. 이거는 암산하는 거야. 네. 암산하는 거야. 잘 봐. 쪼개. 얘를 여기 붙여. 쪼갰지? 여기 붙여. 그럼 얘 뭐야? 이거지?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다. 넓이면? 50. 50. 응? 아, 이거 붙는다. 맞대. 찢어붙이기. 아, 찢어붙이기. 아, 근데 이제 찢어붙이기에 대한 느낌을 알았으니까 674번 풀 수 있겠니? 어. 찢어붙이기 이제 배운 거야. 간다. 수치를 보고 넓이고 하는 거지? 난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까? 아, 아니다. 여기 있지? 얘. 얘를, 여기 붙일게. 여기 붙일게. 네. 아, 여기 붙일게. 얘를, 여기 붙일게. 그럼 이거네? 반원. 반원이지. 반원이지. 반원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파이 원이 이게 뭐 반원이니까 2분의 1 때려주면 그렇지 72 파이 이렇게 잘했어. 자, 675번 실력 문제. 자, 비벼봐 실력 문제. 676번은요? 안 합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너희가 집에서 고민해가지고 잘라 붙이면서 연습해보라. 일단 세모치고. 뭐 미치고 아니야? 아니 딱 치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세모가 많으면 세모가 많으면 그거는 자존심 상하는 거야. 어떻게든 반드시 전 자존심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풀어버리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 2분 동안 줬어. 아, 어디까지 생각해봤어? 저요? 고객님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저요? 네. 어떻게 해볼까 생각해본 거야? 원 내기를요. 큰 원에서 빼요. 아, 됐어. 하나,
아이디어.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봐봐. 사고 가셔도 이래. 이 문제를 봤잖아. 이상적인 건 방금 푼 문제랑 비슷하다. 안 느낄 봐. 어떤 문제랑 비슷하냐면 이거. 붙여요 나눠서. 어, 이거 떠잖아 이거. 맞지? 그러니까 이거 방금 푼 문제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한번 찢어볼까? 어? 해방 그거잖아. 맞지? 왜? 반 잘라가지고. 응? 이거 붙여. 근데 이거 안 되는데요? 그래 붙여. 크게 다른데요? 아니야 똑같아. 돼요? 응 당연히. 아... 해 붙이는 거지. 그럼 봐봐. 결국에는 전체 삼각형 되겠대. 어. 그럼 이거 되겠지 맞지? 그럼 봐봐. 아니 이거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럼 결국에 얘 넓고 하는 거잖아. 원이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거 4등분 될 것이고 아, 네. 결국에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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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이렇게 해서 이런거 하는 거야. 사각형을 깨면 되겠네. 그렇지 원의 사각형을 깨. 근데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든 정사각형. 정사각형이겠지만 정사각형의 길이 모르잖아. 너희는 이걸 못 구해. 이걸 구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는 이 기, 정사각형의 길이가 무리수가 나오거든. 루트가 나와 루트는. 그래서 이거 못 구해. 그럼 이거를 정사각형 넓이고 하는 다른 공식 혹시 알고 있어? 뭐 알고 있어? 그렇지. 그 삼각형 4개니까 그거 이용해서 막 구하던데요. 그렇지. 아 그냥 삼각형 넓이는 말이잖아. 아 곱하기 그거 대각선. 그렇지. 오 그거 기억나. 그게 뭐냐면 정사각형을 뭐로 인식하는 거야? 마름모. 마름모로 인식하면 마름모의 넓이는 구할 수 있지 맞지? 마름모 넓이 어떻게 구해? 대각선 2개 곱해서 2분의 1.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는 마름모로 인식해가지고 아 물론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4개 해가지고 하면 돼 맞지? 그게 가장 간단한데 마름모로도 인식해줬으면 좋겠네. 근데 직각삼각형 4개로 인식해가지고 마름모 공식 나온 거 아니에요? 아 마름모 공식은 그렇게 해서 나왔다기보다는 다른 공식으로 나온 거야. 마름모 공식은 이래. 마름모 공식은 왜 이랬냐면 뭐 설명해 주자면 어디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네 맞아?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얘를 이렇게 얘를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아하 알았어요. 맞지? 그러니까 알 것 같아? 그렇지. 그럼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가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인데 마름모는 반이잖아. 그래가지고 2분의 1 해주는 거야. 직사각형 넓이를 탄생한 거야 마름모 넓이가. 이렇게 자 그럼 얘 마름모로 인식할게. 마름모로 인식하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40 곱하기 2분의 1 되겠지 이렇게. 맞지? 그럼 얘 800이니까 800 빼주면 되겠다. 저 원의 넓이에서 원의 넓이 몇이야? 원의 넓이요? 400? 파이 그렇지. 4번. 어디 아이디어는 좀 재밌었나? Next problem. 자 아 이것도야 이제 자 이거 이 진짜 이상하게 생긴 넓이를 구하래. 역시 아이디어를 짜는 건데 얘 넓이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짜는 거야. 얘 있지? 1번. 그리고 얘 있지? 아... 2번. 1번과 2번 넓이를 구하면 전체 넓이가 나오는 거야 맞지? 1번과 2번은 심지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넓이고 거기다가 뭘 빼는 거야? 노란색 3번을 빼준다 이거죠. 3번 빼준 거야 이렇게. 와.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저 색칠한 도형의 분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아이디어를 짰다 이거지. 와 존나 재밌다. 자 그러면 이것대로 한번 넓이를 구해보자고. 자 1번은 이거 반지름 길이가 필요하겠네. 근데 반지름이 여기 4랑 이거 8이니까 이것도 8일 거고 그럼 이게 4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럼 1번의 넓이는 반원이니까 8파이. 16파이 반원이니까 8파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2번 부채꼴 갑시다. 부채꼴이지. 부채꼴인데 그러면 자 이 부채꼴을 포함하는 전체 원은 반지름이 8인 원이니까
아, 64파이라고 해서 괜찮았지? 64파이가 될 것인데 중심각이 45도니까 8분의 1이야? 오, 고마워. 그렇지, 8분의 1. 이렇게 90도가 4분의 1. 어우, 간지 간지. 자, 3번 할까, 3번? 3번은 이거 지었지. 이건 뭐야? 5인? 방원이네? 얘 똑같네, 얘랑? 얘랑 똑같네? 1번이랑? 와, 1번이랑 똑같았어. 네, 1번이랑 똑같았으면 빼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너는 88이니까 없어지지? 정답은? 88. 이렇게.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독해 하는 거야? 어, 퍼즐 맞추기지 뭐. 678번 해보셈. 네? 해보셈. 이 통신 히포크라테스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자, 이건 어떻게 짜맞춰야 될까? 반원반원 해가지고 큰 반을 빼면 될 것 같은데요? 반원반원에서 큰 반을 빼면은 저게 나올까? 그 반원반원하고 깎음 해가지고 큰 반을 빼야 될 것 같아. 오, 그래. 그런 식으로 접근해봐. 오. 참다. 강의 웃잖아. 아니 근데 이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야, 그만해. 이게 더 편하니 없어요, 저는 게? 어? 어? 아니, 강의가 방금 이렇게 말했어. 병. 아니, 병. 별로라 그랬어. 아, 별로라 그랬어, 별로라 그랬어. 아,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미안했다, 그치? 아니야, 큰 거 발음 하나 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훨씬 편한데요? 어, 그러니까. 어. 높이 구할 거야? 네. 어, 진짜 높이가 필요해? 네. 굳이 높이를 구해야만 했냐? 그건 아니죠. 어. 그건 아니, 높이를 구하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아니, 넓이. 아, 높이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거, 그거 활이, 이거 홍가? 그거. 높이를 꼭 구해야만 하나? 직각삼각형이니까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있긴 하지. 근데 구해주세요. 그걸 7 정도 될 것 같아요. 7? 그리고 6이지 맞지? 7 정도 될 것 같아요. 딱. 아, 5인가? 5. 6인 거 인정하지? 이게 높이잖아. 네? 직각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와, 안 걸리겠다. 안 걸리겠다, 진짜. 구해는 줄게. 구해는 줄게. 통칭 소삼각형. 통칭 소삼각형. 노란색의 곱도 넓이야. 동의하니? 하얀색의 곱도 넓이야, 맞지? 어차피 둘 다 2분의 1이니까 그걸 생각하고, 맞지? 그래서 노란색의 곱은 48이 나왔고, 어차피 흰색도 넓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h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수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5분의 24가 나오겠죠. 그래야 좋을 것 같아, 일단. 자, 아이디어 짜겠습니다. 자, 이거 히포크라테스. 저 이거 두 개 꿀 기억해.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디어 이렇게 짜자. 자, 여기 반원한 게 있습니다. 여기 반원한 게 있고요.
여기 직각선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즉 1번과 2번과 3번을 더하면 전체 넓이가 나올 것이고 그 전체 넓이에서 뭐만 빼면 돼? 그렇지, 큰 반원. 큰 반원 4번 빼면 되겠지만 쟤 얘를 빼면 되겠다. 얘를 빼면은 우리가 원하는 저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네요. 자, 이쁘게 작성합시다.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빼기 4번 이렇게 합시다. 자, 규칙에 맞게. 자, 1번 넓이로 할게요. 반지름이 4니까 반원의 넓이는? 88. 그렇지, 오케이. 자, 2번 삼각형. 2번 삼각형 넓이 구할까? 되죠? 2분의 24. 24, 그치? 24지. 2번. 2번. 자, 3번은? 2분의 9파이. 2분의 9파이. 자, 4번 갈까요? 4번은? 4번은요? 2분의 24. 그렇지, 2분의 25파이. 이렇게. 뚜루뚜뚜뚜. 이거 정리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6파이니까 마이너스 8파이. 마이너스 8파이니까 8파이를 없애서 정답은 24가 되겠고. 자, 명심하세요. 그럼 난 너희들 알려줬고, 히포크라테스 무슨 모형 이름이 뭐라고? 히포크라테스 너희가 이거 본 다음에 다음에 만날 때는 중3학년 2학기야. 그래서 작별 인사에 히포크라테스 막 선서 같은 거 있잖아요. 어, 맞아. 그렇지, 그런 거 있지. 누가 의사 아니었어요? 어, 맞아. 부르더라네. 근데 왜 이런? 야, 옛날 사람들은 야 수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다 같이 했어. 아, 히포크라테스 모형이 나오면 얘는 그냥 넓이가 말이지 여기는 직각삼각형 넓이랑 똑같아. 왜? 졸라 신기하지. 왜요? 맞지, 졸라 신기하잖냐. 야, 이거 히포크라테스 나오면은 졸라까스 나는데 신기해요. 직각삼각형 넓이랑 똑같아. 그래서 지금 이거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직각삼각형 넓이가 24니까 정답이 24 이렇게 하면 되는데 원리를 가르치자면 이게 원리 가르치자면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나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봐봐. 여기는 얘 있지 맞지? 얘를 반대편으로 뒤집자. 이렇게 여기 뒤집자. 오케이? 근데 히포크라테스 그 뭐야 피타고라스에서 증명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있어. 이런 게 있어. 얘 길을 A라고 하고 얘 길을 B라고 하고 이게 직각삼각형이고 우리가 C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는데 두 개 더하고 아니 그러니까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얘 제곱이야. 직각삼각형에서는 그러한 성질이 성립해. 아 뭐라고? 빗변 말고 빗변 말고 나머지 두 개 제곱해가지고 더하면은 C의 제곱이 돼. 수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법칙 중에 하나. 네? 항상 그 수학에서 가장 인류의 역사를 바꾼 뭐 수학 공식들 있잖아. 그 중에서 항상 맨 꼭대기에 있는 항상 피타고라스. 왜요? 몰라. 도형의 항상 모든 도형의 기본이 삼각형이랑 원인데 그 삼각형 중에서 풍류평을 분석하는 가장 최고의 도구 중에 하나야 피타고라스가. 그럼 봐봐. 그럼 거기서 이제 이 피타고라스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방법들이 막 써진단 말이야. 지금까지 300가지가 넘는 이게 왜 성립하는지에 대한 300가지 넘는 증명이 있어. 중3 되면은 4가지를 배워. 가장 대표적인 거.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거기 중에서 만약에 유클리드라는 그 수학자가 이런 걸 증명했어. 얘의 넓이랑 얘의 넓이를 합치잖아? 그럼 얘의 넓이가 된다는 거야. 네? 아. 그거를 얘랑 얘의 넓이 합치냐? 그럼 얘의 넓이가 돼. 직각 생각해. 왜요? 맞지? 아니야. 그 진짜 해보니까 정말 얘 넓이랑 똑같아. 그래가지고 그 식을 다 얘랑 얘 합친 게 얘 넓이 된다. 그 식을 다 써보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레알. 한번 해볼까? 여기서 한번 해볼까? 해요? 해보자 봐봐. 야, 그럼 얘 넓이, 얘 반원의 넓이는 뭐야 이거? 8파이지? 네. 8파이 동의하네? 왜 2분의 9파이라니 너희가? 2분의 9파이잖아. 맞지? 그 넓이 뭐야? 2분의 25파이지? 봐봐. 똑같잖아. 네? 똑같잖아, 넓이가. 두 개 합치면 돼, 어때? 두 개 합치면 랑 똑같잖아. 네. 맞지, 똑같지? 별로 신기하지? 아, 근데 왜 뭐 A제곱은 뭐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피타고라스 증명하기 위해서 얘 넓이가 똑같잖아.
얘랑 얘 넓이 똑같으니까 한번 해본 거야. 여기다가 미지수를 넣고 한번 정리를 해본 거야, 미지수를 넣고. 그럼 얘 넓이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얘 넓이는, 2분의 b의 제곱 파이니까 4분의 b 제곱 파이 되는 거야. 얘는. 동의? 그럼 쟤는 플러스 4분의 a 제곱 파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4분의 c 제곱 파이지. 그럼 두 개 더한 게 4분의 c 제곱 파이야, 이렇게. 됐어? 근데 봐봐. 양변에 4를 곱해가지고 다 없어, 이렇게. 양변에 8을 다 나눠. 그럼 봐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의 법칙이 증명됐다.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그래서. 아, 삼각형이 다 변이 그거니까. 그래서 이게 된 거야, 이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외워. 이 정도는 그냥 외워. 뭘 외우냐면, 어? 히포크라테스네. 직사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외우면 돼. 어, 히포크라테스? 직사삼각형의 넓이. 물론, 여기서만 쓰지. 여기서밖에 못 써. 다른 거 못 쓴다. 다른 거 정말 찢어가지고 붙여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고. 이게 나오면은, 이게 나오면 꿀발라는 거야, 이게 나오면. 앞으로 시험 안 보니까 나오지 않겠지만. 알았어? 그럼 자, 마지막 작별 인사하고. 저희가. 2년 후에 보자. 2년 후에 보자. 아니죠! 뭘요? 선행하잖아요, 저희. 그렇지. 얼마 안 되겠대. 선행을 해? 얼마 안 남았네. 근데 저 위에 젤리는 왜 섞여주는 거예요? 저 섞여? 저 섞이는 거 아닌데요. 저 향수인데요. 아, 향수예요? 네, 저 향수입니다. 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죠? 아니.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설마 내가 젤리였으면 먹고 있지. 네, 그렇지, 맞죠. 정신인데. 이거 한 3월 달부터가 3월 내가 왔을 수 있었어. 맞아. 저거 내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받은 거니까. 근데 아직까지 안다는 거 보니까 먹는 걸 수도 있겠다. 끝나고 먹으면 입에서 좋은 냄새 나겠네요. 끝나고 지난해 시식이겠습니다. 먹어 입에서 좋은 냄새가 나면서 뒤집었지. 그렇지? 자, 이거 아이디어 짜. 아, 시간 줄 수가 없다. 야, 너무 시간 많이 뺏겼어. 이거 너희 집에서 해. 아. 자, 다음 거 같습니다. 자, 이거 유형까지 이 단원까지 다 끝내야만 이제 빌릴 수가 있는 거야. 자,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3cm인 원기둥 3개가 있습니다. 원기둥 3개를 끈으로 묶었거든. 그 끈을 묶었지 지금? 둘러쳤어? 이 끈의 길이의 최소값은 몇입니까? 라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드럼통을 끈으로 묶을 수 있을 거 아니냐, 맞지? 묶을 수 있으면 이렇게 묶는 거 말고 막 끈을 막 이렇게 묶을 수 있지 않겠냐? 뭐 끈을 이렇게 막 대충 묶을 수 있지, 맞지? 대충 이렇게 묶은 거야? 묶게 묶은 거야, 맞지? 쟤는 대충 묶은 거지만. 그럼 봐봐. 야, 그럼 그 묶은 거에 가장 최소는, 묶은 거에 가장 최소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이 끈은? 아주 그냥. 안 돼! 아주 그냥. 괴력으로요. 끈을 깨가지고, 드럼통이 부러질 수 없나요? 그럼 걔는 이거 계산하지 말고, 그 UFC 같은 거 나가자. 아니면 선생님 닮아가지고 풀어박스를 하던가, 맞지? 그 정도 괴력이 있어요, 맞지? 줄로 어떻게 드럼통 세 개를 줄로? 줄로 끼면 구길 수 있잖아요. 노끈으로? 끈으로 해봐. 그치? 그래서 드럼통 세 개 내가 두 개 들고 오고 가은이 형이 들어줘야겠지. 이게 두 개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가은이? 아니야. 가은이 두 개 들겠다가 죽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은 그 끈의 길이가 최소화 되는 것은 바짝 조이는 걸라고 이제 거기까지 동의한 거야, 맞지? 그게 이제 끈을 가장 아끼는 방법일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 이 끈의 길이 구하래. 이 바짝 조였을 때 이 끈의 길이 구하래. 존나 쉬워. 존나 쉬워. 봐봐. 항상 이 원이 있잖아. 원의 주인공이 누구? 원의 주인공이요? 원의 주인공 누구? 원의 중심이야, 맞지? 원의 중심이 짱이야. 원의 중심이 짱이야. 원이 있잖아. 원의 중심이 안 나오는 문제는 그 문제는 쓰레기 문제야. 알겠어? 원 넓이를 구하면요? 원의 넓이? 그 원의 중심. 원의 중심에 이용해가지고 반지름한 게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자,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해놓고 잘 봐. 이거는 되게 간단해. 그럼 봐봐. 야, 너 이 점을 뭐라 부르는지 아냐 이거? 이거 뭐라 부르는지 아냐 이거? 그거요? 끈과 이 원이 가장 처음에 만나는 그 지점 뭐라 부르는지 아냐? 모르겠지, 그치? 그럼 너 이거 먼저 알아야겠네? 잘 봐. 좀 기억해서 보겠다. 봐봐. 원과 직선이 한 군데에서 만났어. 이거를 한글로 이렇게 말해. 접한다. 접한다 그래.
들어봤냐? 접한다요? 어, 접한다. 원과 직선이 접한다. 원과 선분이 접한다. 이렇게 한 군데서 만약에 접한다. 오케이? 그럼 여기가 지금 딱 접한 거 같다. 접한 거 맞지? 그럼 봐봐. 이 접했을 때, 이 접했을 때, 이 점을 접하는 점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점이라 그러게? 두 글자로 줄여봐. 접점. 접점, 그렇지. 어? 접점이 그렇지? 그럼 봐봐. 그럼 접한다는 다 까먹고 이거 한 개만 기억해야 되지. 접한다는 여러 가지 성질이 진짜 존나 많아. 너무 중요해가지고 미분 접분 계속 나오고 미분과 접분에서도 그 접하는 게 100% 무조건 나와. 그리고 함수에서도 무조건 나오고. 하지만 접한다의 핵심, 너희는 그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중3대까지. 원의 중심에서 접하는 지점까지 이으면 무조건 90도야. 알겠어? 어, 무조건 90도야. 너무 당연하지, 맞지? 어, 당연하면 좋지. 근데 안 당연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다시, 접점과 원의 중심의 이유는 뭐라고? 90도야. 아, 오케이. 90도. 90도야, 이렇게 90도. 됐어? 그럼 봐봐. 여기서도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몇 도야? 이거 몇 도야? 90도. 그럼 봐봐. 여기 또 이렇게 있는 몇 도야? 90도. 그렇지. 여기 또 이게 몇 도야? 90도. 그렇지. 여기 또 이게 몇 도야? 90도. 그렇지. 여기 이게 90도. 그렇지. 90도. 뭐가 다른 데도 있네요. 그렇죠. 그럼 봐봐. 이제는 이거 길이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냐면 원의 중심까지 다 이어요. 그거 중심까지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으면 봐봐. 어? 야, 이거 길이 몇이야? 6cm지 맞지? 반지름 반지름 6cm. 근데 얘랑 얘랑 길이 똑같지 않냐? 얘랑. 이거 길이 몇이야? 그치, 6cm야. 그럼 같은 원리로 몇 cm? 그렇지. 이거 몇 cm? 그렇지. 그럼 우리가 세 군데 찾은 거야. 그 나머지 군데가 찾은 게잖아. 나머지 군데가 더 쉬워. 봐봐. 여기 몇 등 줄 알아? 여기 몇 등 줄 알아? 몇도예요? 보여줄게. 여기 90도지? 네. 여기 90도지 맞지? 60도. 여기 60도지 맞지? 중성각형이니까 맞지? 그럼 봐봐. 90, 90, 60. 120. 몇 도지? 240? 나 120도 알아요. 그럼 120도 맞지? 120도지. 그럼 여기 몇 도? 120도. 120도. 여기 몇 도? 구해야 돼. 어? 그러면은 다 구하는 게 아니고 아, 이렇게 둘러치면은 무조건 이 둥근 부분, 이 둥근 부분, 이 둥근 부분이 다 합쳐 무조건 320도가 나와. 어, 320도가 나와. 그러면은 원줄을 구해야 되겠네. 그렇지. 얘랑 얘를 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그냥 이 원 한 바퀴 구하면 돼. 120도, 120도, 120도니까 그냥 이 원 한 바퀴 구하면 돼. 안 가겠어?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6이 몇 개 있어? 있지. 맞지? 응. 그리고 원 한 개만 구하면 돼. 원의 둘리가 몇이야? 6파이. 6파이 그렇지. 2파이 알겠다. 이렇게 해서 끝. 최소값은 아니네요. 이게 최소값이야. 아니 구길 수도 있잖아. 아니면 구겨진 드럼통이 있다가 자꾸 말도 안 되는 사례 갖고 오는데 나도 묶여볼래? 드럼통이랑 같이. 알겠어? 그럼 봐봐. 너희는 원의 중심이랑 해가지고 접점끼리 다 이어, 이렇게. 이 도형을 만들라는 거야. 이 도형 만든 다음에, 이 끝에 둥근 부분이지? 그럼 백방원주다. 백방원주야, 알겠지? 네. 어. 백방의 사운드 끝이네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682번은 꼭 풀고, 자, 이게 이제, 와. 뭐야, 아직도 많이 남았어? 1라운드 끝! 118번. 나 이거 유형 하나하나 그거. 이거, 이거까지는 해야. 118번이야, 알겠어요. 나 680번 이거 하자. 야,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2번 단원이 중 2학년, 그 1학년 2학기 과정 중에서 제일 어려운 단원이거든? 객관적으로? 이게 제일 어려운 단원이야. 아이디어 짧게 많단 말이야, 이게. 이 단원이. 그런데, 아, 그 중에서는 이 네. 문제가 어려워. 어려워. 근데 존나 쉬워. 존나 쉬워. 그냥 응. 뭐 둘레 구해가지고 원줄 건다는데. 응. 근데 이거는 봐봐. 이 원이 굴러간다는 거야. 직사각형. 직사각형을 끼고 굴러가야 굴러갔을 때 그럼 흔적이 남는 거 아니냐. 그 흔적의 넓이를 구하라. 네? 아, 이 원이 직사각형 끼고 돌아갈 거 아니야. 굴러갈 거 아니야. 그럼 흔적이 남을 거 아니냐, 맞지? 이 바퀴가 굴러간 흔적. 그 흔적이 막 이렇게 되겠지만 지워질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지워지고 싶냐? 어. 그러니까 그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와, 재밌을 것 같아. 알겠지? 근데 이것도 그냥 너희가 딱 눈으로 본 다음에 마지막에 요령만 터득하면 돼. 요령만 터득해가지고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봐. 그럼 얘 굴러가겠지, 맞지? 그럼 굴러가면서 원의 중심이 이렇게 쭉 갈 거니까. 가만, 여기 뭐야? 여기 가장 되냐? 이렇게 가장 되냐? 이렇게? 여기 흔적이 이렇게 남겠지, 맞지? 바퀴 굴러가니까? 자, 바퀴가 굴러가가지고 한 이렇게 될 거야, 이제? 여기 굴러가니까, 맞지? 이 원이 여기 끼고 이제 굴러가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야. 동의하지? 자, 그럼 원이 여기 도착했어? 그럼 또 이제 올라가겠지, 맞지? 이렇게 쭉 올라가겠지. 올라갈 거고, 자, 여기서 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그래서 원이 여기까지 왔어, 맞지? 그럼 다시 여기 가지고 띠, 이렇게 했죠, 맞지? 자, 뭐 그림 졸라고 보이지만, 이해해. 그림자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네. 이렇게 됐어. 여기서 또 굴러갈 거니까 띠,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여기서 또 띠,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서 띠,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졸라 이상하게 그랬지만, 그래도 이해하겠지. 그럼 봐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찢자. 우리가 쉽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건 여기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사각형을 넓이 쉽게 구할 수 있잖아. 맞지? 사각형 넓이를 구해보자. 봐봐. 얘는 밑변이 4잖아. 야, 이거 길이 몇이야 이거? 이거 2지, 그렇지? 그 넓이 몇이야? 8. 맞지? 성분이 8. 자, 다 따라왔어. 그럼 여기 둘 몇이야? 여기 8? 여기는? 6. 그렇지, 6. 여기는? 6. 그렇지. 문제는 이거야. 근데 그거는 그냥 원주 아닌가요? 뭐, 원주가 아니고? 원에? 네. 맞지? 다 합치면 원 될 거 아니냐, 맞지? 아, 근데 문제는 그거야. 원의 반지름이 원주. 아, 원주래요. 저 반지름이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졸라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하면은 방금 문제의 환상이 씌워져가지고 이거 4개 합친 게 이거 넓이랑 똑같다고 착각을 해. 근데 그러면 안 돼, 맞지? 딱 봐도 크잖아. 쟤 얘가 뭐냐면 봐봐. 여기가 이 바퀴가 여기 굴러갈 때 원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맞지? 이게 되겠지, 맞지? 그럼 봐봐. 이 여기 있는 부채꼴은 이걸 반지름, 즉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란 말이야. 여기 또 이렇게 갈 것인데 원이 이게 반지름이라고. 근데 여기가 얘의 지름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인 것도 원이었던 거야. 방금 문제랑 달라, 맞지? 방금 문제는 얘 둘레였는데 얘는 얘의 지름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었어. 그 반지름 몇이야? 이지, 맞지? 그럼 얘를, 얘 지름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면 돼. 그래서 넓이, 문제는 간단해. 사각형 다 구한 다음에, 여기 겉에 동그란 부분 있지? 이거는 얘 반지름 두 배한, 얘 지름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면 돼. 그 넓이 몇이냐? 원의 넓이가 4파이네? 맞지? 원의 4파이. 그리고. 28 넓이 4파이. 그럼 얘는 몇이야? 28이야? 네. 어, 그러네.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구한다, 이거지. 몰라, 어떡해. 할 수 있나? 아씨, 한 번에 풀면 안 돼, 이거. 아, 막말해. 야, 어떡해. 이거 졸라 빨리 구해보자, 이거. 실력해보자. 이거 어떻게 구해요? 나 이거 안 그려도 알 수 있어, 맞지? 봐봐. 안 그려도 알 수 있어. 잘 봐봐. 이거 정 육각형이잖아. 그럼 여기 사각형 있지 않겠냐? 네. 육각? 야, 이 사각형이 몇 개 있겠어? 센스 있게. 여섯 개 있겠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봐봐, 얼마죠? 사각형 넓이 몇이야? 12! 12가 여기 있다고? 그래, 4부터 구한 거야, 이렇게. 근데 얘도 원래 확 원 하나 되겠네요. 그렇지, 그래. 60도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 그거야. 근데 여기 있는 게 동그란 부분 있지, 맞지? 동그란 부분. 네. 동그란 부분은 반지름이 몇? 2. 그렇지, 2가 되는 거지. 반지름이 2인 원의 넓이가 더하면 된다고, 몇이야, 그러면? 그래, 끝났어, 그래, 봐봐. 그렇지? 하는 것만 알면 돼. 이해하기가 좀 빡세서 그렇지. 이해만 하면은 그냥 그림 안 그려도 돼, 그다음부터는. 어때, 비벼져? 어, 저게 재밌지 않아, 솔직히. 아, 너무 재밌어. 오케이, 자, 치고 갑시다.
바둑 아이스크림 봐. 뭐야? 아, 봐. 당연히 보지. 야, 나 얼핏 거의 나와. 진짜? 와, 대박이다. 너 공감 JPG라고 알아? 아, 아, 와, 그거. 느낌이었어. 그거 공모전 알지? 어, 그 파괴왕을 찾아라. 그거 저 그거 아니야? 어. 그거 조건이 정해서 그게 그 안 된 거랑 그 안 된 거야. 그 고기가 안 된 거였는데 그거 그 전에 돌아다니지 않았었어? 태국에서 돌아다니기 전에 그 어떤 사이트에서 돈 받고 원고 받았던 거였어. 와. 아, 진짜 미친 것 같아. 이게. 대학 일기가 훨씬 난 것 같아. 스타트 동근이는 체육대회 합니다. 개빠져가지고 체육대회인데 안 와? 어, 뭐 체육대 좀 체육대 그게 아니라 체육대였는데 아. 그러니까 맞지. 아 진짜 나쁘다. 정말 인성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지금. 자 갑시다 여러분. 또 열심히 고민하면 고민해보자고. 여기서 원래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잘 살고 있었거든. 얘를 이 C를 중심으로 돌린대? 그럼 이 A라는 점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간지러운 팔이겠네요? 어, 간지러운 팔이겠죠. 그렇지. 이렇게 움직인 이 길이를 구하네. 그럼 이건 우리는 부채꼴의 호라는 걸? 180 마이너스 30이겠네요? 그렇지. 끝났네, 그러면. 어, 빨리 구해봐, 그러면. 180 마이너스 30이면 150인데. 어, 12분하고 오지, 자식아. 뭐야, 씨, 뭐야, 왜 걸음걸려? 뭐. 계산만 하면 되는데. 뭐지? 뭐야? 야, 반지름 몇이야? 반지름 16, 8. 16파이요. 어, 16파이. 몇 도? 150도. 150도. 그럼 곱하기 몇 분에 몇? 360분에. 150. 너무 크다. 딱 분. 몇이야? 12분에. 5. 아, 약분 되구나.
3번? 3번? 오케이, 3번. 뭐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건 어디서 계산 잘못했어? 아니, 8 곱하기 8을 했어요. 아, 넓이가 궁금할 수도 있지, 맞지? A가 지나간 자리에 넓이를 구하라 할 수도 있지, 맞지? 할 수 있는 거야. 986번. 야, 잔인부담 생겼다. 전 A가 움직인 거리 한번. 와, 진짜. 페이기다, 이거. 해봐. 전 A가 어떻게 움직여? 전 A가 어떻게 움직여 같아? 봐봐, 여기서. 문제를 잘 읽고 한번 해석해 보는 거야. 직선 L 위에서 이 정삼각형 ABC, ABC를 계속 굴린대. 굴린대. 봐봐. 굴리기 있지, 맞지? 그럼 지금 어디를 중심으로 굴린다는 거야? 어디를 중심으로 굴린다는 거야? B요. B를 중심으로 굴린다는 거야. B를 중심으로 굴리면은 C가 여기 박힐 때까지, 맞지? C가 여기 박힐 때까지 180. 풀러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A가 이렇게 가가지고 A가 여기 이제 도착할 거야, 맞지? 그럼 여기 A가 있는데 또 여기서 그럼 여기 A, B, C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여기서 또 이제 어디를 중심으로 또 굴리는 거야? C를 중심으로 굴리면 또 A가 띠 여기 박히겠지, 맞지? 그럼 결국에는 지금 너랑 지금 너 구하라는 건데. 근데 이거 나머지를 누가 하겠어요, 이거? 할 수 있어. 자, 해봐. 이 정도까진 비벼봐야 돼. 정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화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빨리 연산. 아, 쉬워. 아, 3분의 2구나. 뭔가? 3분의 2? 3분의 2. 야, 120도 아니에요? 120도긴 하지. 그 3? 그 3분의 2. 왜요? 무슨 걸 생각하신 거예요? 나는 한 번만 더, 한 번만 굴러간 거 3분의 2로 계산 줄 알았어. 안 어렵지? 네? 엄청 어려워가지고. 응, 엄청 어려워가지고. 진지를 못할 것 같아. 죽박이 맞고 싶지. 졸려.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 아니, 저 병원 갔다 올게요. 어디? 네? 정신병? 치료 안 돼. 아따가. 치료 안 되죠. 자, 허브장. 이걸 중심으로 굴렸대. 이걸 중심으로 돌렸어. 여기를 중심으로 돌렸어.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린 거야. 이렇게 돌린 거야. 이렇게. 어머.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돌렸으면은 얘는 뭐지? 부채꼴. 부채꼴. 그럼 얘는 부채꼴의 무슨 길이? 어머, 저 순정 호의 길이.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려면은 뭐가 필요해, 가은아? 중심가. 가은아 여기 몇 도? 120. 저 120도. 반지름 몇? 4. 4cm. 어, 꼴이고. 얘도 구할까? 여기 똑같지 않을까? 여기 중심, 여기 중심. 중심감 몇 도? 120. 120도. 반지름 몇 도? 4. 4cm. 어? 똑같네? 그럼 한 개 구해서 1 곱하든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중심각이 24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고 계산하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지? 그럼 240도인 걸로 계산해보자, 알겠지? 전체 원의 원주가 몇 파이? 전체요? 전체 큰 원 큰 원의 원주. 초코파이야. 안녕. 2파이야. 원의 넓이 아니지? 네. 원주는 원주, 원주는? 뭐야, 공식한 거 없어? 2파이야, 2파이야.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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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8파이?
어, 팔팔이, 팔팔이, 팔팔이. 팔팔이에서. 자, 비율 곱하자. 360분의 몇 도? 120. 어, 120. 근데 두 개 그냥 합치자. 똑같으니까. 맞지? 몇 도 오늘? 240. 그렇지. 몇 분의 몇? 3분의 2. 그렇지. 곱하면? 3분의 16? 그렇지. 아. 그 질문 있으면 또 있어? 궁금한 거? 아니요. 괜찮은 거 같아? 네. 아. 방역을 좀. 자, 2개 남았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마지막. 잘 먹고 잘 가자. 자, 어? 반지는 주어져 있네? 호의길이 주어져 있네? 그럼 우린 뭘 구할 수 있다? 조직.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넓이요? 어, 존나 신기하지 않냐? 난 분명히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몇 가지가 들었더라. 두 가지. 두 가지 알려줬어. 중심각이 있을 때와 뭐가 주어졌을 때. 다시 한 번. 부채꼴의 넓이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첫 번째,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알겠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S예요? 두 가지가 있어. 어? S예요? 넓이가 S예요. 왜요? 넓이? 이게 스퀘어라니까? 스퀘어. 스퀘어는 좌우표 아닌가요? 스퀘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스퀘어. 뭐냐면, 나도 예전에 물어본 적 있는데,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지, 맞지? 그래가지고 넓이하면 이게 센티미터 제곱 나오잖아. 맞냐? 넓이가 일반적으로 제곱 나온다며. 왜냐면 길이를 두 번 곱한 거기 때문에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 그래서 센티미터 거듭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이 된 거야. 근데 스퀘어의 뜻이 엄청 많아. 4큼이 있는 게 아니야. 제곱이 맞지? 그러면은 이 여기 있는 제곱은 넓이를 대표하는 숫자래요. 이게 바로. 그래가지고 이 제곱을 영어로 스퀘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이 제곱이 넓이를 대표하는, 이 제곱이 넓이를 대표하는 숫자고, 이게 영어로 스퀘어다. 해가지고, 넓이는 통칭 S라고 많이 한다. 나도 예전에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봤었어. 왜 S죠? 군대 갔다고 왜 S죠? 물어봤었어. 자, 그럼 됐지? 그럼 봐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가장 지금까지 너희가 맨날 했던 거는 뭐가 주어졌었어? 넓이 구하지? 그렇지. 중심값 주어줄 때. 중심값 주어줄 때는 다 알고 있지?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에서 비율만 곱하면 된다. 오케이? 근데 그 비율을 표현하는 방법이 360분에 뭐라고? 중심각이 대표적이었다. 이거지, 맞지? 근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다른 것도 있다. 뭐? 호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호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구하는 방법이다. 오케이. 외우는 것도 간단해. 2분의 1 삼각형이잖아. 맞지? 2분의 1 한 다음에 밑변 곱하기 높이 R, L. 반지름 곱하기 L은 호의 길이.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입니다. 네? 2분의 1 R, L. 호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는 방식. L 호의 길이죠? 어, L 호의 길이. 넓이 구해봐. 구하지 않은 거예요. 응? 빨리 구해. 넓이 몇? 12 파이. 12 파이. 그렇지. 파이. 12 파이 아니에요? 아니지. X가 몇 킬로? X가. 아, 파이구나 이거. 12 파이죠? 12 파이. 됐어? 근데 만약에 이 공식을 모르잖아? 그럼 너희가 넓이 구하기 위해서 중심값 구해야 된다는 거야. 너희가 처음에 했던 그 오류처럼. 중심값 구할 수 있지, 맞지? 그래, 그럼 중심값 구해가지고 다시 이 공식 써가지고 구하는 거야. 몇 번 돌아가는 거야? 두 번 돌아가지? 너무 무식하지? 그럼 사람이 아닌 거야. 머리를 써야 사람인 거 아니야, 맞지? 자, 아무튼 이렇게 하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몇 가지가 있다고 가능한? 그렇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분류하자. 중심값과 나머지 한 게 뭐라고? 호의 길이. 됐어? 자, 그러면 자, 689번 할 수 있겠지? 풀어. 어? 690번 실렸는데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다 보고 왔어, 보고 왔어. 너희가 그냥 비빌만 해.
중심마크는 어떻게 구해요? 중심마크는 어떻게 구하냐고요? 네. 그게 핵심이네, 맞지? 아주 그게 핵심이야. 그게 아주 그게 핵심이야. 어떻게 구할까? 그거 아이디어 짜라고 이 문제를 갖고 온 겁니다. 얼른 짜세요.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거. 주어진 조건을 잘 비벼가지고 중심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글쎄, 내가 모르니까 너한테 질문하려고 갖고 왔지. 양면 파이 없애고. 그럼 270 맞아요?
자, x만 남기기 위해서 양변에 64분에 360을 곱하면 48 곱하기 64분에 360을 곱해주면 되지, 이렇게. 곱하면 몇이냐,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뭐지, 이거? 16인가? 16으로 나눠지네? 16으로 나눠지면 이거 3이고, 이거 4니까. 얘랑 양변 나쁘다면 90 나오겠고, 3 곱하기 90이니까 270도 나옵니다. 맞지? 어.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맞지? 아,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가져야지. 반점 주어졌어? 그 얘기는 있어? 아, 중심은 당연히 구할 수 있지. 반점은 주어졌어? 넓이 주어졌어? 아, 중심은 당연히 구할 수 있지. 그럼 믿음. 오케이. 어,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아, 너무 재밌었다, 맞지? 오늘. 그래서 오늘은 5분을 일찍 끝났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자. 고생했어. 숙제는 우리 깔끔하게 어디까지 할까요? 어... 명문지 뭐 다 풀어줘가지고 명문지 안 남았지? 자, 비단계는 좀 빡셀 것 같긴 한데 비단계 하지 마요. 비단계 앞페이지만 풀어볼까? 아, 어. 비단계 하지 마요. 비단계 너무 힘들어요 정말. 진짜 비단계 하면 진짜. 아, 비단계는 앞페이지만 풀어봅시다. 비단계 앞페이지랑 비단계 하면 안 돼요. 비단계 150까지 해가지고 맞죠? 아... 비단계 150까지 아, 그냥 비단계 뒷장만 안 풀고 뒷페이지만 안 풀면 돼. 나도 다 풀면 돼. 와. 자, 아이디어 많이 짜오시고. 어. 해피 투데이. 해피 위켄드. 아, 부럽다. 해피 위켄드. 저 하고 가요. 영화 본 거야?
야, 대충 사라, 현준아. 뭐 그렇게 빡세게 하냐. 동인이 봐봐. 형아,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 왜 이렇게 좋아 보여? 너 비워야 돼. 멘토 선생님이 멘토 여기 먹으라고 하셨어요. 진짜? 왜? 왜? 뭐? 왜? 뭐? 뭐? 아는 사이였어? 네, 왜요? 뭐 아는 사이였구나. 와, 민경이가 아는 유일한 남자애 아니야? 아, 녹화? 응? 녹화. 아, 맞아, 녹화하고 있었지? 녹화. 해야겠다.